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 되기에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계속 주셔서 FNGU 팡 종목이죠. FNGU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FNGU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들밖에 없어서 이 FNGU의 시킹 알파 퀀트 레이팅 점수를 보면서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것을 보셨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SOXL을 지금 매수를 하였고 SOXL보다는 FNGU보다는 SOXL이 좀더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AI, 뭐 LOT, AR, VR 뭐 등등이 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SOXL보다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FNGU보다 SOXL이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영상에서는 FNGU 종목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다우지수 레버리지 UDOW를 보시면은 잠깐 뒤에서 차트를 보실 텐데 UDOW 먼저 보면은 아직 코로나 대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DOW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레버리지 3배짜리 종목이라는 것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한번 주의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UDOW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UDOW는 다우지수의 레버리지 3배짜리 종목으로서 코로나 전이 137.44가 고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FNGU나 SOXL, TQQQ처럼 이미 전고점을 회복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다우지수 3배짜리 종목인 UDOW는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ETF 데이터베이스에서 UDOW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UDOW를 검색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ETF 종목이고 운영 수수료는 0.95%입니다. 별도로 내실 필요 없고 이미 이제 ETF 주가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3배의 레버리지 상품으로서 홀딩스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 골드만, 홈디포트, 마이크로소프트, 암젠, 보잉 이런 아직 그 가치주들이 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자, 맥도날드, 하니웰, 3M, 존슨앤존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제일 이제 비중이 큰 것은 US 달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우지수의 상승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UDOW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의 종목인 FNGU 현재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시 반장 오늘 시작할 때쯤에는 좀더 회복을 하지 않을까. SOXL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3.8%. 제 생각에도 아마 11시 30분이 돼갈수록 점점 오르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오면 가지고 있는 물량에 절반 이상을 매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SOXL, FNGU, TQQ와 반하여 TMV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으니 TMV는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FNGU로 들어와서 FNGU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팡이라고 되어 있죠. FNGU 홀딩스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상위 한 네다섯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가 12.88%로 가장 많습니다. 트위터는 현재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이슈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킹 알파의 퀀트 레이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퀀트 레이팅이 무엇이냐면 퀀트 레이팅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킹 알파는 유료 회원으로 저는 가입이 되어 있고 이 시킹 알파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이 퀀트 레이팅 시킹 알파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나오고요. 시킹 알파에서 퀀트 레이팅은 밸류, 그로스, 프로피터빌리티, 모멘텀, EPS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이 퀀트 레이팅의 5점 만점에 어떤
점수이고 성향이 이제 내추럴인지 불리시인지 이것들을 판단해 줍니다. 이 퀀트레이팅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일단 트위터는 지금 좋지 못한 상태이고요. 원래 기존에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불리시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다음 TSLA, 테슬라죠. 테슬라도 퀀트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도 이제 중립 의견이고, 3.4일밖에 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좋은 종목들은 4.5가 넘어가야지, 4점대가 넘어가야 불리시고, 4.5에 넘어가야지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4.4일로 중립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 애플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북에 퀀트레이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퀀트레이팅을 보면은 3.45 역시나 중립 의견입니다. 그 다음 구글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역시 이제 베리 불리시, 구글은 역시나 애플도 이제 동일하고요. 4.92 이렇게 이제 퀀트레이팅 점수가 좋습니다. 지금 상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애플을 제가 검색하지 않았으나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애플도 4.94의 베리 불리시 의견입니다. 이게 상위에 다섯 개 종목만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애플과 구글 이두 개를 제외하고 지금 비중이 가장 큰 트위터, 테슬라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개는 지금 중립 의견에 있습니다. 알리바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퀀트 레이팅 점수를 보면은 3.28로 중립 의견입니다. 알리바바의 비중은 9.5. 지금 현재 FNGU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퀀트 레이팅 이 시킹 알파에서 분석해 주는 퀀트 레이팅만 보더라도 일단 트위터와 테슬라, 페이스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SOXL보다는 좋지 못하다는 생각하는 이유가 이 퀀트레이팅 분석에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SOXL보다 FNGU가 더덜 빠지고 있고 변동폭이 더 적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1년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되고 그에 따른 실적도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SOXL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FNGU는 이 앞선에서 보셨듯이 저도 물론 매수할 의향은 있으나 지금 트위터 중립 의견이었죠. 테슬라 지금 중립 의견이었고 지금 기술주의 약진으로 굉장히 전기차 섹터들이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은 테슬라도 지금 마이너스 2% 빠지고 있고 지금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봤을 때 400불 초반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모델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보유 비중은 전기차 점유율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FNGU보다 저는 SOXL을 선호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FNGU 보유 종목의 퀀트레이팅 점수는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시킹 알파의 유료 회원 가입한 결과에 따른 밸류, 그로스, 프로피터빌리티, 모멘텀, EPS에 따른 점수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성장주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뒷받침해 준다면 앞으로 FNGU도 더갈 것으로 생각을 하나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배짜리 레버리지 종목은 특성상 20% 하락이 나왔을 때, 10% 하락이 나왔을 때그 이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10% 이상, 20% 이상의 상승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고 혹시 분석 영상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분석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